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핸드드립, 린싱을 꼭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맹목적으로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린싱을 해왔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린싱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평소에 가지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린싱의 목적은 바로 종이 잡내의 제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카페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카페는 정말 멋진 공간과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들, 그리고 정말 좋은 원두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제 기대를 한껏 부풀러 나오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도 정말 친절하고 모든 게 좋았었는데요. 만들어진 커피 한 잔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커피에서 나타나는 그 종이 잡내 때문에 저의 그 모든 경험들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을 할 때 그 여과지에서 나오는 그 잡내라는 게 상당히 커피 맛을 많이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과지의 잡내라는 게 단순히 린싱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잡내라는 게 단순히 종이의 종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종이에 어떤 다른 향들이 배어있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 여과지라는 게 주변에 있는 향들을 굉장히 쉽게 빨아들이는 편입니다. 한때는 제가 여과지를 어떤 가죽백 같은 곳에 뜯어서 보관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내리는 커피마다 그 가죽 향들이 모두 배어나온 적도 있었죠. 린싱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열에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드리퍼를 쓴다면 그렇게 예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라믹 재질의, 도자기 재질의 어떤 드리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린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린싱을 잘하고 나면 평균적인 내부 온도가 4도, 5도 정도는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늘 똑같은 추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린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플라스틱 재질의 드리퍼를 쓰신다면 꼭 린싱을 하지 않아도 예열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린싱을 한 것과 린싱을 하지 않은 것, 추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린싱한 것과 린싱하지 않은 것의 맛의 차이는 쉽게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역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린싱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 하리오 울티메이트 테크니크를 만들면서 굉장히 독특한 실험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정말 미묘하게 린싱을 한 것과 린싱을 하지 않은 것에 TDS에서 거의 0.05의 차이가 항상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린싱을 한 것에만 농도가 좀 더 높게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추출된 결과물을 보게 된 것이죠. 린싱을 하지 않은 여과지는 커피 성분이 위에 부분까지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근데 린싱을 한 여과지는 커피 성분들이 여과지에 스며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즉, 여과지에 흡수된 만큼 린싱을 안 한 커피들은 추출 농도가 더 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출 초반에 중요하고 좋은 성분들이 다 여과지에 흡수된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린싱을 하는 게 커피 추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는 사람들이 맛을 구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린싱을 해야 되는 세 번째 목적, 여러분들의 추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맛에서 차이 나지 않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 이 린싱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피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